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 디올백 사건이 폭로돼 이후 지금까지 세 가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방송 투쟁. 나오는 데는 유튜브 어느 방송이고 나오는 데는 다 나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방송 매체, 유튜브 매체에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 투쟁을 했고, 두 번째는 강연 투쟁을 했습니다. 시국 강연, 일반 강연, 무슨 여러 가지 명목의 강연을 통해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과 무능과 잘못된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무슨 투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무슨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신님이 말씀한 것처럼 검찰에, 경찰에 여기저기 지금 불려다니며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양평과 여주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내용을 가지고 저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르죠. 고소는 개인이 했고 고발은 공익적으로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 김건희 윤석열에게 분노하는 것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국 강연을 했는데 다른 데는 문제 삼지 않고 양평과 여주에서 한 것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양평에서 고속도로 변경 조작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야말로 거주민들이니까 그곳에 사는 주인공들이니까 이 사건의 내막을 꼭 밝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얼검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경향신문 기자로부터 아주 놀라운 체벌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몇십억을 받으면서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철규 의원이 그 입으로 직접 했다는 말을,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제보를 해줬으니까 나는 강연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공익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방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국힘당 어느 지원자가 지원을 요청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미 여사한테 20억, 30억을 줘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도 끝나고 다 끝나서 네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제보를 받아서 저는 그것을 그냥 강연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철규 의원이 저를 고발했는데 당연히 우리 저를 제보해준 기자가 또 경찰에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지 않아서 그렇지, 조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국힘당과 윤석열 일당은 얼마나 많은 지난 총선에도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작년 2013년 지방선거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기소를 당하고 구속기소를 당했습니다. 박순자 전 의원은 구속기소를 당하고 이 암흑의 의원은 그냥 기소를 당할 정도로 국힘당의 지방선거에 돈이, 공천이, 헌금이 오고 가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국힘당이 지난 40 총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진무 기자들이 그것을 캤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것도 끝까지 캡시다! 그리고 저는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을 끝까지 저는
캘 것이고 제가 이 영상 파일을 넘겨준 것도 김건희 씨에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 책망을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목사님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래서 아,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그 영상 파일을 저는 마침내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를 양평과 여주 강연을 문제 삼아서 고소 고발한 것은 끝까지 양평 고속도로를 꺾어놓은 범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이러한 용산과 국힘당의 모략과 작당의 결과입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서울의 소리와 사법정의 시민행동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국힘당을 고발할 터인데 무엇으로 고발할 것이냐 하면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 선거를 하고 선거 중립을 위반한 걸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내막이 무시무시합니다. 14건의 여러 가지 계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개의 계약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7번의 민생 토론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고 관권 선거를 하고 수백 조를 풀겠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한 이러한 엄청난 대통령의 부정선거 개입이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수면에 드러나지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이것을 법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저의 이 사법투쟁을 통해서 예, 저도 목사지만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사법투쟁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논계가 될 것입니다. 논계가 누군지 아시죠? 논계라는 기생이 적장을 끼얹고 진주강에 뛰어드는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나보고 뛰어들지 말라고 나를 잡고 강물에 뛰어들지 말라고 나를 오히려 잡아 끌어요. 이런 고마운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나는 적장을 끼어안고 진주강으로 뛰어들어서 이 부정부패한 잘못되고 아주 역사의 최악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분명히 끌어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선두와 함께 이 관저 주변을 돌면서 이태원을 갔다 오면서 크나큰 함성을 부르짖으며 김건희 윤석열에게 끝없는 공포를 우리가 안겨줍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